저들이 미리 작성한 조서이옵니다. 속히 어부를 찍어달라고 독촉하고 있사옵니다. 마인이 일찍이 세자를 정함에 있어 마땅히 적장자를 세워야 하는 이치를 외면하고 서자 방석을 세자로 삼는 우를 범했으니 이는 과인이 후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어 자행한 명백한 과오였노라. 그리고 간신 정도전과 남원 등은 신하로서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자를 등에 업고 권력의 횡포를 일삼았으니 그 죄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정안군 이방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정도전, 남은 등의 죄인에게 차명을 가하고 영안군 이방관을 세자로 세울 것을 청하니 어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영안군 이방관을 새 왕세자로 책봉하니 세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직을 보살피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때 내 놈의 목을 베어야 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려두면 언젠가는 큰 죄를 지을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못하셨습니까? 그게 부모의 업이다. 자식은 기꺼이 부모의 목을 찌를 수 있지만 부모는 차마 자식의 목을 베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이긴 거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승리를 손에 쥔 것이다. 결국은 너한테 돌아갈 거다. 세상 이치란 게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자기가 거둬야만 하는 법이다.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허나 전하께서도 알아두십시오. 지금 전하께서 거두시는 열매 또한 전하께서 심어놓은 씨앗이옵니다. 고생 많아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버리고 그 아들인 저희들을 버린 대가이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도 넌 내 목에 칼을 겨눴을 것이다. 넌 그런 놈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널 낳은 것이 내 생에 가장 큰 업보다. 널 위해서다. 널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 아바마마. 나는 널 보호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죽게 될 거다. 방언이 그놈이 거느린 자들이 걸핏하면 너도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릴 것. 제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날마다 목소리를 높일 것. 내 말 알겠니? 이 애비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예, 아바마마. 따르겠사옵니다. 저라도 살아남아서 아바마마와 같은 세상에 머물겠사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이리하여도 어여쁘시구나. 어여쁘셔서 서글프. 부디 강령하십시오. 하바마마. 성불하세요. 이 화살도 네가 직접 만들었느냐? 그럼요. 남이 만든 화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너 이걸로 사람도 직접 맞출 수 있겠느냐? 예? 사람이요? 그래.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예? 정원군 숙부님이요? 그래. 방원이 그놈을 날 분명히 해치려 들 거다. 그놈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 전투에서는 활 잘 쏘는 놈 하나가 창병 10명보다 나은 거다. 어떠냐? 네 활 솜씨로 아버지를 한번 도와주겠느냐? 그럼요. 아버지가 싸우시는데 아들이 어찌 도망치겠습니까?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 사내는 그런 거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예, 아버지.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훈련해라. 알겠느냐? 예. 명심해라.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궁궐로 가는 거다. 나는 왕이 되고 너는 세자가 되는 거다. 알겠느냐? 예. 둘째 너한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네가 내 원한을 씻어도 어마마마. 네가 날 대신에 방원이 그놈에게 벌을 내려다오. 왜 대답이 없느냐? 진정 그놈의 꼭두각시가 데리고 궁궐에 들어온 거냐? 허울뿐인 세자로 살면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릴 거냐? 그러다 결국 방원이 그놈한테 용상을 갖다 바칠 셈이냐? 아바마, 고정하시옵소서. 정신 차리거라.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수모를 자청하느냐? 전하. 어보다 받아라. 아바마마. 어명이다. 어서 받아라. 이제 네가 왕이다. 이제부턴 네가 날 대신에 용상을 지켜라. 아바마마, 거두어 주십시오. 한두에 지키다가 포기할 생각은 말거라. 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수해라. 그 다음엔 반드시 네 핏줄에게 넘겨주거라. 방원이 그놈에게 가장 큰 형벌은 이거다.
그놈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아바마마, 제발. 네가 용상을 포기하면 난 그날로 자결할 것이다. 선택해라. 나를 살릴 것이냐, 방언이 그놈을 살릴 것이냐. 아바마마. 선택해라. 교서를 받으시오. 왕이 명하노라. 왕세자 이방관은 오늘부로 즉시 왕위에 오르도록 하라. 과인이 이미 세자에게 어보를 전하였으니 모든 신하들은 이 뜻을 받들어 새 국왕을 보필하도록 하라. 잘들 들었느냐? 예. 그럼 어서 가서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예. 누님, 매형, 큰일 났습니다. 전하께서 양위를 선언하셨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냐? 예. 아니, 갑자기 왜 세자로 책봉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양위를 하신다는 교서가 도당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관들이 바삐 움직이며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안군은 이제 세자가 아니라 국왕이 되신 겁니다. 서방님. 별일 아닐 수도 있어. 예? 전하께서 나에 대한 미움으로 벌이신 일이요. 어차피 중요한 건 형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용상에 욕심이 없는 분이요. 매형, 그건 매형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영안군은 벌써 후계자까지 준비했습니다. 후계자? 예. 첩이 낳은 아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아이를 원자로 삼을 거랍니다. 그럴 리가. 서방님, 일단 입궐하십시오. 가서 서방님의 존재부터 다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방원이 왔구나. 어서 오거라.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다. 너하고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구나. 형님. 아무래도 내가 왕이 돼야 할 것 같다. 형님! 불로야, 그만 처소로 돌아가거라. 예, 아바오마마. 저 아이가 내 뒤를 이을 거다. 그리고 저 아이의 아들이 그 다음을 이을 거다. 너는 아마 기회가 없을 거다. 형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하고는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저 용상에 욕심을 내시는 겁니까? 방언아, 지금 아바마마께서 어찌하고 계신지 아느냐? 네가 짐작하는 것보다도,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천 배는 더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신다.
네가 정녕 왕이 되고 싶거든 아바마마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드리거라. 백일 걸리든 천일 걸리든 그분의 용서를 받아내라. 그럼 나는 주저없이 이 궁궐을 떠날 것이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첩의 교태에 눈이 멀어 그 첩의 자식을 세자로 세운 우매한 군왕입니다. 방원아! 그 첩의 꼬임에 빠져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을 버린 어리석은 아버지입니다.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형님이야말로 그만하십시오!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왜 용상에 앉겠다는 겁니까? 그 알량한 효심으로 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승을 죽이고 숙부를 죽이고 아우들을 죽인 놈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두고 당장 궁궐을 떠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저 용상에 앉을 겁니다. 그걸 막는다면 그 누구라도 없앨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네가 기어이 아바마마의 아들이길 포기한다면 나도 더 이상은 너의 형이 되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네가 내 아우가 아니라면 나도 이제 널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형님!